자, 오늘 미인에 관한 특별한 사연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죠? 네, 아마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인데도 얼굴 보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국내 최초로 세계 미인 대회에서 2위로 입상을 하신 분이에요. 아주 반가운 얼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인 미스 코리아 임지연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나오시는데요. 네. 이렇게 빛이 난다 그래야 예, 되나요? 예. 어쩌면 몸매는 튼실하시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신데요. 네. 진짜요. 예예. 진짜 정말. 아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직도 철없어서 예쁘다 그러면 좋아요. 방송은 얼마만이신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제가 간간이 이제 골프 채널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별로 이렇게 크게 알려지질 않았기 때문에 예. 너무 묻혀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예. 방송은 아마 한 7년? 6년 된 것 같아요. 네네. 아니 남자들이 왜 예쁜 여자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은 안 들리고 얼굴만 보여요. 노우식 씨 어땠어요? 미인이 나오니까. 아니 이제 살 것 같아. 임지연 씨가 네네. 미스 전북 출신이시죠? 아 제가 84년도 미스 전북 진이었어요. 근데 미스 전북 대회를 늘 MC 보셨던 분이 네. 이상복 씨잖아요. 아, 그럼요. 바로 여기 옆에 계세요. 네. 그때도요? 잘 알죠. 아 그래요? 그때. 네네. 반가우시겠어요? 너무너무. 그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뭐 10년을 했는데 예. 한 3, 4년 만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쭉 이렇게 이제 서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아주 또 임지연 씨가 84년 미스 코리아 중에서 네.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서부터 방송을 했어요. 그때 어떤 방송에 출연하셨었죠? 그 유명한 허찬 예. 선생님께서 이제 MC를 하셨던 가족오락관부터 제가 예.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MBC로 예. 제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스카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김병조 선생님 예. 그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예. 이제 더블 MC도 했었고요. 아, 지구를 같이. 떠나거라. 네, 뭐 제가 네네 네네 네, 맞아요. 네, 네. 제가 그 옆에서 같이 네가 떠나거라 이러고. 네네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근데 84년 미스코리아인데 나이가 짐작이 잘 안 돼요. 지금 외모를 봐도 그렇고 잘. 아, 나이 밝히는 건가요? 아니, 원래 밝히는 건가요? 네. 아주 궁금한 이야기. 뭐 그렇죠. 제가 사람 많아요. 제가 사실은. 내년이면 50이에요. 50이에요. 네. 50에 저런 미모를 진짜.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예.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충실한 거예요. 그러네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네. 미스 코리아 대회는 어떻게 출전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저희 그 아주 먼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고향인 전주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를 아주 갓난아이 때부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나는 지연이 너를 꼭 미스 코리아를 만들 거야 하셨어요. 미스 전북 나간 그러니까 마감 한 일주일 전에 서류를 그냥 엄마랑 두 분이 내신 거예요. 전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국제대회 나와셔서 국내 한국 미스 코리아 최초로 2등에 네. 입상하셨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사실 파이널에서 제가 좀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쪽에서 명칭이 이제 퍼스트 언업이라고 해서 1등이라고 이야기는 해주죠. 예. 퀸은 따로 있고. 예.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조금 예민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제 방송에서 차츰 안 보이시고 굉장히 이슈가 된 네. 인물이 되셨어요. 그러게요. 그게, 그게 좀 사실은 좀 이렇게 예쁘게 좋은 사연으로 이슈가 더 됐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죠. 뭐 이제 지난 일이니까 네네. 좀 편하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네.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굉장히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이제 그때 정말 사랑하던 분이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히 막 지내고 있을 때
정말 우연치 않게 이제 그분을 이제 뵙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제 따뜻한 이런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이제 사랑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몇 살 때예요? 제가 21살 때니까. 아이고. 아, 어릴 때죠, 어릴 때. 꽃다운 나이. 진짜 너무 어릴 때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랑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84년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이셨죠? 맞아요. 네, 아, 그렇게 인연이 되셨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우연찮은 그 기회 만남으로 해서 사랑을 네. 하게 됐는데, 방송을 계속 제가 너무 이제 하고 있을 때니까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스캔들이 난 거예요. 제 스캔들이. 그래서 네. 방송사에서 연락이 이제 와서 국장님이 네? 저를 네. 뵙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지연아, 세상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근데 사랑은 네가 성숙되고 난 이후에 또 할 수 있어. 왜 굳이 고속도로를 놔두고 자갈 길을 가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막아줄게. 너의 그런 열애설이나 이런 거는 다 막아줄 테니까 열심히 일을 지금은 해라. 너에게는 일을 할 때다. 너에게 이 기회는 한 번 가면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선생님, 저는 그게 자갈길이라도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21살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뭔가 이렇게 짐이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딘지 모르게 빨리 안주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너무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면서요. 이제 그것도 운명이고 네. 인연이 거기까지를 해서 그런 건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저하고 이제 결혼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다가 어느 날 다른 분과 결혼 발표가 난 거예요. 아, 이건 아니겠지 했어요. 저는 사실 아, 이건 거짓말이겠지. 아니겠지.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자분들이 저희 집에 계속 다 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해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미 그분들이 먼저 하시고 오셔서 그 아마 집요하게 지금 파고들고, 근데 저는 이제 슬픔에 잠겨 있을 때고 하니까 이게 엉겹결에 이제 너무 커진 거예요. 세상에 다 이제 말이 나가게 된 거고 이제 근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 운명이니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매스컴을 보고 네. 간 거잖아요, 네. 결혼 네. 발표 사실을. 네. 네. 그러면은 그 남자분하고 통화를 직접 해보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든가. 전화 없었어요. 근데 뭐 연락이 아예 안 됐으니까. 근데 그 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 간호를 연약한 여인이. 사실은 방황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셨겠죠. 그리고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 알아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 자신에게 좀 너무 당당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잘못은 그쪽에 있는데. 근데 그러게요. 사랑 앞에 잘잘못을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그죠? 너무 사랑하셨다. 네. 근데 이렇게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미용실에 가서 거의 삭발 비슷하게 머리를 잘랐어요. 방황 많이 했죠. 뭐 술도 많이 마셔보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뭐 요즘 이야기하는 클럽? 뭐 이런 데도 많이 다녀도 보고요. 근데 이제 역시 가장 좋은 약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흐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러시다가 임지연 씨도 아주 또 떠들썩하게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것도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자산가와 재산을 네. 가진 분과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네.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네. 재력이 있는 줄을 미처 몰랐었죠. 얼마나 재력이 있던가요? 어느 정도고요? 여기서는 원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재력은 원래 이제 부동산을 하시던 사람이었어요. 하던. 예. 근데 이제 샷
땡, 뭐 류 땡, 소위 이야기하는 아, 채널, 채널, 예. 네, 뭐 채널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사러 가요. 그러면 색깔을 두고 제가 막 고민을 해요. 아 귀찮게 너무 그런 건 생각하니 그냥 다 여기까지 사. 이야. 모든 여자들이 꼭 그런 남자군요. 로망인가요? 야. 사실은 이제 저는 상상도 못하던 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었던 거죠. 그때 그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채워지는 게 너무 풍족하잖아요. 예. 저에게. 이제 너무나 많은 게 채워지는 거야. 감히 예, 예. 누리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거. 그다음에 예. 제 일과는요 너무 단순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출근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예. 그다음부터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 오늘은 뭐 뭘 살까? 집을 어떻게 바꾸지? 뭐 또 뭐를 뭘 누구를 좀 뭘 사다 줄까? 여기서 잠깐만 한 달에. 네. 저기 한 달에 생활비 얼마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사실 지금 괜찮은 분들 연봉보다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 4년, 5년 정도 했다가 예. 이제 제가 헤어지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세 장 속에 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그 인생의 철학은 뭐냐면 제가 사실은 아, 나는 일을 하고 싶다, 예, 일을 참.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자기는 여자가 일을 할 때는 어? 남편이 돈을 못 벌 때나 일을 하는 거래요. 사실 그런 명품이나 이런 좋은 것들도 왜 갈증을 느낄 때 맞아. 이렇게 귀하게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얻어야 네. 그것이 정말 명품이고 그렇죠. 좋은 것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별로 귀한 줄을 모르겠고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왜 좋은 줄도 모르겠고 남들이 이야기하면 배부른 투정하고 그렇지. 있다라고 그렇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거는 그런데 저를 살짝만 사회생활을 하게끔 맞아요. 풀어주셨다든가 공부를 해도 좀 뭔가를 하게끔 제 생활을 만들어주셨더라면 제가 아마 너무너무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당장에 빨리 제가 그냥 그 생활이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헤어지기만 해, 다오. 난 불만 없다. 왜요? 사실 그 나이 정도 되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나이에는 또 사실 그 나이에 비해서 넘치게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욕심을 낼 이유가 그러니까. 없었던 거예요. 혹시 지금 네네. 생각해보니까 첫사랑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네네. 내가 결혼을 좀 서둘러 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제 그 당시 솔직한 심정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말씀하셨듯이 보상 심리도 있었고 네. 이 정도 사람이라면 나를 이젠 정말 평생 보듬어주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제가 결혼을 결심을 하고 했을 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전 언제든지 삶의 첫째 그 생각이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결혼이라는 것까지도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애기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역시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만약에 아이가 있었다면 저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고 나서 이제 사회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네. 되게 막막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디 취직을 하거나 일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헤어지고서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갔다가 잠깐 방학 때 들어왔어요. 예전에 제 영화 출연을 했던 그 조감독이었던 그 언니가 지연아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영화를 하나 만들어보면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 내가 그러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짐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화사를 만들게 된 거고 영화 제작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영화가 뭐였어요? 그게 여기에도 아마 그때 그분 첫회 아마 나오셨죠? 그 지강원이라는 그 사건을 네.
원 시나리오를 제가 제작을 했어요. 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덕화 씨 예. 주연으로 해서 네. 저한테는 그때까지만 해도 푸른 꿈이 막 펼쳐져 있는 거죠. 어, 그래 예. 나도 정말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개봉은 했어요 그 영화가? 개봉 못했어요. 그 직전이었어요. 사실은 제작비가 보통 영화들보다 몇 배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영화 만든답시고 이래저래 그 당시 썼던 돈이 그러니까 한 10억 이상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 몇 년도에? 그게 90년대죠.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얼마인가요? 큰 돈이다. 10억이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0억 좀 되겠죠. 100억 좀 되겠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본인 돈이었어요? 제 거였어요. 혼자 다? 네. 20년 전에.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거나 좀 기댈 만한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주변에? 이제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역시 우리 가족이죠. 누구나 다. 그럼 그 어머니가 예. 이 따님이 아픈 시절 겪는 걸 다 지켜보셨겠네요. 이제 저를 너무 이제 네네 예뻐하고 하는데 그 아픈 걸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서야 그걸 느껴. 이제 이제 철이 약간 들려 그러나 그 속은 오죽하셨겠어요. 이제서야. 예, 참 사실 전 되게 못된 딸이었던 거죠. Drinking from an empty cup. 미스 코리아 당선 당시 허리가 19인치셨다면서요? 네. 내 허벅지 둘레보다도 강력해. 미모를 제가 비법을 좀 공개해 주세요. 아, 제가요? 네. 그러면 제가 그 비법을 공개를 해드릴게요. 예, 예. 네. 자, 지금 임지연 씨가 이렇게 미모를 유지하는 네. 비법을 공개하셨는데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죠. 아, 먼저 이 레몬 양치질 먼저 제가 해드릴까요? 이거는 네, 고등학교 때 제가 어느 이 학생 잡지에서 봤어요. 네. 레몬을 가지고 양치한 이후에 이 문지르게 되면 이 미백 효과가 있다. 일리가 있어요. 레몬을 잘라서 즙을 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레몬에다 찍어서 네. 그냥 합니까? 아. 칫솔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껍질을 씻으세요. 네.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한 요 정도씩 자르세요. 네, 조그맣게 손가락 마디 정도로 잘라서 그걸 거지에 싸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생으로? 그냥. 네, 이렇게. 레몬 조각을 그대로? 네, 조각을. 껍질채. 안쪽으로 열심히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양치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미백 효과도 있고 살균소독 효과도 있고요. 너무 시청자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아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하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예쁘게 웃어봐주세요. 카메라 보고. 어머 진짜 가지런하시네요. 네. 치아가. 그러니까 장안에 레몬값이 오르겠네. 마지막으로 발끝보다 가슴 먼저가 좀 독특해요. 아 이건요. 예. 제가 이렇게 걸을 때 보통 어머님들 예. 제가 걸으면 이러고 걸으세요. 그냥 옷자 다리 이러고 그냥 당당하게 제 가슴을 쭉 펴세요. 예. 그리고 엉덩이에 힘을 딱 주시면 예. 아랫배 자연히 힘이 들어가세요. 예. 그럼 척추가 곧게 쓰거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내가 걷는데 턱을 살짝 당기시고 예. 내 가슴이 먼저 나간다. 근데 사실은 발끝이 먼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무릎에서 낙엽 밟는 소리를 들어라. 그 임지연 씨가 이제 지금까지도 현실적으로 모든 마인드가 다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백수 시대를 삽니다. 이가 지금 50년 사이에 남들 100살 살 걸 다 살았어요. 이가 앞에 큰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네. 근거로 해서 네. 나머지 여생을 유감 없이 재건하는데 총력을 네. 기울이십시오. 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성공할 기회가 남아있어요. 예. 아름다운 사랑하시고 이제 사실 좀 어렵고 민감한 얘기였지만 네. 솔직한 얘기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지연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